메이플 스토리 2의 직업을 소개합니다. 전투의 선두에서 동료들을 지키는 나이트. 적진에 뛰어들어 압도적인 전투를 벌이는 버서커. 이 둘을 합쳐서 전사 직업군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신의 가르침으로 기적을 행하는 프리스트. 자연의 힘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위자드. 이들은 마법사 직업군이죠. 날렵하고 화려한 궁술로 적을 제압하는 레인저. 타고난 힘으로 강력한 무기를 다루는 헤비 거너. 통칭 궁수 직업군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기습하는 시프. 약점을 놓치지 않고 수리검을 날리는 어쌔신. 바로 도적 직업군입니다. 이렇게 메이플 스토리 2에는 4개의 직업군, 8개의 직업이 있습니다. 네, 원작에 있는 많은 직업 중에서 모험가 위주로 8종의 직업을 선별했는데 초보자, 그리고 표창을 쓰는 도적이나 힐하는 마법사는 빠지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4개의 직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이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세 기사를 바탕으로 디자인되었지만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템들은 상황에 따라서 형태가 바뀌기도 하고 메이플스토리답게 냄비 뚜껑을 가지고 방패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엉뚱한 재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프리스트는 기본적으로 힐러인데 키보드 조작만으로 치유나 보호 마법을 어떻게 쓰게 할지 고민이 좀 많았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블록되는 영역을 만드는 게 효과적이더라고요. 전투에 있어서도 다른 직업도 못지않게 잘 싸울 수 있는 강력한 직업입니다. 아, 레인저라고 하면 떠오르는 보편적인 전투의 모습, 그걸 잘 살리고 싶었어요. 멀리 있는 적들에게 활을 꽂아넣는 게 역시 레인저가 가진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활 휘두르기나 독수리 소환 같은 원작의 요소들도 새롭게 디자인하는 재미가 있었던 직업입니다. 어쌔신은 이제 원작과는 조금 다르게 표창을 양손에 들고 싸우게 됐고요. 왼손과 오른손 각각 다른 표창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표창이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다 보니까 이런 보여지는 부분에 대해서 더 멋지게 표현하려고 신경 썼던 것 같습니다. 직업이나 영웅을 더 추가하기보다는 지금까지 공개된 8개의 직업의 특징을 살리고 밸런스를 맞추는 데 집중할 생각입니다. 네, 있어요. 초반에는 핵앤슬래시 형태로 싸우다가 나중에는 역할이 강조된 전투로 발전할 계획이거든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접할 수 있되 PVP를 싫어하는 유저도 고려한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